오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94년부터 공교롭게 생활지도부에 여중인데 이제 남교사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생활지도부에 배치가 됐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안조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폭력이라고 할 만한 사안에 정말 절반 이상이 애들이 몰라서 개념이 없다고 그러죠. 개념이 없어서 그런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그때부터 교육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축해 나오다 보니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는 포맷을 가지고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과 연설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늘 파워포인트를 만들자니 이게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 번거롭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고 여기 이제 펴 볼까요? 그 카페, 어떤 카페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의 독특한 장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클릭하면 URL이라고 하는 거,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서, 여기 그대로 카페가 이제 K21쯤 끝났죠? 14732, 이거는 뭐냐면 14732번째 글이다. 그래서 주소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주소로 갔죠. 첫 번째 글을 올리면 여기 1이 붙고 두 번째면 2가 붙고, 그래서 주소가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쓰게 됐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여기 시리즈입니다. 4회기 원고죠. 그래서 복사해서 마을학교 프로젝트에다가 마을교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니까 마을학교 프로젝트에다가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붙여놓습니다. 붙여놓는데 여기 이제 4회기. 4회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글 파일에서 복사해 놨던 거, 이걸 복사해서 이 게시판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저놓으면 지금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할 때 무엇보다 글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키웁니다. 그러기 글 크기가 여기 있는데 그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맨 뒤에 앉은 분을 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맨 뒤에 앉은 분이 상당한 큰 강의실이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이렇게 36으로 해야 될 거고, 일반 교실 같으면 24 정도만 해도 무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데 이 웹의 특성을 살려야 되겠죠. 여기 이 파일이 탑재된 주소다.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로만 나간 거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링크를 바로 보게, 여기 링크가 있죠. 여기를 누르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학교폭력 골든벨트, 여기 이미지도 나오네요. 요 정도 그러면 좀 역동성이 좀 있어 보이겠죠. 또 계속해서 주소줄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링크해서 붙여넣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올리실 때 카페의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제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특별히 사진을 안 올리시면
이 이미지, 이 사진이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는 사진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네요. 예, 이러면 그냥 자꾸 얼굴 보이는 건 식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답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별거 아닙니다. 글자 색을 요 흰색으로 한 거예요. 다른 색으로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를 드래그해서 네이버 게시판은 이렇게 빨간색 요 부분에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그하면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도 이제 공정한 게임으로 무죄다, 무죄냐 아니냐 이거를 답을 하면 무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역시 이것을 글자 색을 이렇게 하면 바뀌고 이게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답이 나오고요. 이 휴대폰에서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이쪽 역동성이 있죠. 자, 여기도 무슨 죄에 해당할까? 4번 명예훼손죄다. 보통 아이들이 이런 경우 애들은 사실인 경우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죠. 사실이 아닐 경우엔 더 처벌이 강화되고 이런 것을 심지어 이제 누구네 엄마 장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카톡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이건 범죄죠. 특히 누구네 아빠, 누구네 엄마 아빠, 누구네 이혼해서 아빠 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초등학생이 그걸 소문을 내서 이 당사자였던 그 피해 학생이 그 말을 옮긴 아이에게 커다랗게 해코지를 해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죄에 해당할까? 4번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죠. 유튜브 영상을 재미있게 올리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를 일단 가볼까요? 여기서 그래서 갔습니다. PC 화면에서 여기 마침 이 선생님. 놀리지 마송.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네, 이렇습니다. 이거를 화면에서 바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PC에서 여기 공유 있죠? 공유를 누르시고 보통 이렇게 주소를 복사하죠. 근데 주소를 복사하지 마시고 여기서 퍼가기 여기 이렇게 꺽쇠 가로로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복잡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그냥 쓱 드래그해서 그걸 복사한 다음에 이제 다시 게시판으로 돌아가서 여기 잘 보세요. 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요 위에 상단에 동영상을 누르고 그 다음에 링크 여기 동영상 올리는 게 아니고 동영상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 걸 올리려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만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다가 그래서 소스 코드 URL 입력하면 아까 그 주소 한 줄짜리 주소인데 요 소스 요걸 소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기다 붙여 넣으시고 완료를 하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면
유튜브의 광고 또 이상한 영상이 또 보일 수도 있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뭐 링크를 찾아가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4번 무슨 죄일까? 강요죄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남에게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번 요건 무슨 나는 무슨 죄일까? 요거 학생들이 많이 애매합니다. 화장실에서 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나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맞은 아이 맞은 학생이 저 아저씨 저 오빠 저 언니도 무서웠다 그러면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되고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집단이란 말이 붙습니다. 집단. 근데 이 너무 어렵죠. 이건 초성을 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 조금 너무 아까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럼 요것도 답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순경 아저씨에게 내가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로 처벌받기가 쉽상입니다. 모욕죄 이야기 정신적 피해 보상.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욕 한마디 남한테 욕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충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욕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도 내고 또 나중에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선생님 제자의 실제 사례인데 그래서 모두 400만 원을 낸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8번 김정섭 선생님께서 생활지도 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개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제목을 쓰셨습니다. 네. 빙자한. 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기절, 놀이, 퇴학, 요거를 유튜브에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가셔서,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놀이가 아니야 이거 퇴학 맞았습니다. 가혹행위 여기 공유를 누르시고 여기 퍼가기를 누르시라고 했죠. 여기서 이거를 복사해서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절놀이 퇴학기라는 부분에다가 자, 어딜 누르시라? 상단에 동영상 누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올리기 아니고 이미 주소를 파악했으니까 여기서 소스 코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의자 빼기도 폭력이다. 여기 영상이 있죠? 영상도 이 경우 지금 글씨가 겹쳤는데 글씨가 겹친 건 줄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간격 요게 줄간격이거든요. 요거를 150 내지 180 이렇게 150 내지 180보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이런 인터넷 작업은 그냥 단순 반복하다 보면 손으로 읽는 거지 자꾸 메모하고 그렇지. 네, ADHD. 문제가 ADHD였군요. ADHD. 네, 이건 대한민국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ADHD가 전 세계 청소년의 6 내지 9%. 그럼 한 반에 30명을 평균 잡으면 368,
3927.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의 ADHD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필수적이다. ADHD. 네, 네, ADHD 내용. 이것을 공유 눌러서 퍼가기. 동영상 퍼가기 빨라지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그냥 손이 다 익어요, 손이.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교육 머리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네. 하나만 더, 분노 조절송. 네, 이것도 옛날에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많이 링크시키면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망이, 인터넷 망이 튼튼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워낙 인터넷 강국인데다가 그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인터넷 망이 굉장히 더 탄탄해졌죠. 네, 이건 이제 학교폭력 예방 퀴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꼼짝마송 퀴즈인데, 퀴즈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퀴즈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기도 이렇게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보시고 답을,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내 인생 만점송,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 노래들은 올림픽 공원 조깅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조깅을 보통 이제 4km 올림픽 공원까지, 그래서 보통 50분 정도를 하는데, 노는 이 염을 한다고 긴 시간 동안 뭐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근데 뛰는 것이 박자가 있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 볼 국리를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퇴임하고서, 저의 퇴임하고서 만든 게 이 노래입니다. 내 인생 만점성. 이거는 뭐냐면 퇴임하고서 제가 어떤 목표를 뒀냐면, 나 체질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제가 몸이 좀 냉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맨발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 종아리에 이렇게 대면 이 다리가 워낙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랄 만큼 냉하고,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늘 평생 그렇게 지금도 말랐습니다만 마른 상태로 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걸 좀 바꿔보자. 그래서 하고서, 그 퇴임하고서 목표로 일단 잡은 것이 하루 1%씩 체질을 개선해보자. 그러면 언젠가 100일이 되면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조깅을 이제, 근데 생각보다 100일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안 되겠다, 그러면 더 길게 잡아보자. 뭐, 그래서 0.1% 잡아, 하루에 0.1% 잡으니까 몇 년 되냐, 3년. 이거 답이 없네요. 3년이면 되죠. 예. 3, 3, 9, 365니까 3, 3, 9, 3, 65, 3, 55, 109.5%. 3년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송아지 노래에 맞춰서 또 120까지 산대잖아요. 지금 뭐 지금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몇 년 전에 4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조깅하니 어느덧, 조깅, 이제 퇴임하고 나서 677일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제가 688일, 688일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68.8%. 근데 이제 드디어 좀 변화가 생기네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식욕이 조금씩 늘고, 또 피로감, 이렇게 제가 스스로 국민약골, 근데
해직되고 이랬을 때 지금 집사람한테 수지침 맨날 맞고 다니고 그러고 버티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펄펄 날아다닙니다.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거를 과제를 드릴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내 인생 만점송 이렇게 선생님들도 하나 뭐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게 시간이 생겼는데 그까지 일이 뭐 있나. 뭐, 석 달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석 달이면 또 3년의 목표를 할 거면 3년의 목표 그걸 해서 올려주세요. 노래를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50% 근데 남 뭐 엄마 역할 너무 많아. 엄마 역할, 아빠 남편 역할, 뭐 선생님 역할 이런 거 말고 나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잡아보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좀 그거 하라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의 엄마로서 존재하고 누구의 담임으로서만 존재하고 그랬어서 정작 자기 목표가 없이 사시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하루하루 기록하면 내 첫 책도 만점. 책을 내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하셔서 녹음해서 카톡 아이디 ICTSONG 카톡 아이디 ICTSON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으로 수업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리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죠? 네. 링크도 걸고 뭐 제법 영상도 좀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정답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파워포인트보다 나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보려면 애들은 파워포인트를 일단 내려받아야 되죠. 데이터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내려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좀 귀찮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웹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해서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것처럼 클릭하면 이게 내려갑니다. 화면이. 네, 이거 충분히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동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강사 양성과정 4회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OCAM이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불안한, 여기 사회, 다행히 있고, 오캠은 완전 개인 사용자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무료인데, 학교에서 쓰시려면, 이게 회사니까, 법인이고, 그러니까 회사, 학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구글의 스크린캐스티파이는 또 뭐 1년 더 다시 무료로 연장이 됐다니까 그걸 쓰셔도 되고 약간 그 좀 온라인 학교 수업 e-learning 수업 하실 때는 잡종이 좋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그냥 더 잘하게 익숙하게 하는 것이 더 어떤 전문가가 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냥 이거 좋다더라, 룸이 좋다더라, 우르르 캐스트 스크린 캐스트 뭐 곰 뭐 어쩌고 이게 좋다. 그냥 자기가 쓰던 것이 제일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니까. 운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 머리로 하는 손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손으로 하게 되죠. 몸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처럼 예,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2를 눌러서 종료하기 하고, 요거를 이제 영상을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